우리 대주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그 구비를 넘어왔는지도 모르고, 정말 구비구비구비구비 참 힘들게도 넘어오셨고, 정말 힘들게도 사셨고, 내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진짜 짓불만큼도 없고, 왜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그 후회막심한 것밖에 없다 하세요. 우리 대주님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해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은 좋은 날이 없어. 항상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셨나 봐.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사셨어 그래? 좀 진작에나 진작에나 좀 찾아와서 좀 이야기 좀 듣고 상담 좀 받고, 내 인생을 뭐 저희네가 완전히 바꿔드릴 순 없지만,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드렸을 거 아니냐고.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힘들고 외로우니까 한번 1년 운순 한번 봐볼까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 대주님 있잖아요. 대주님은 살아오시면서도 내가 내 몸에 칼을 대야 될게 열댓 번은 있으셔야 되고, 내가 내 생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준비도 해보셨던 분이라 하세요. 예? 맞으세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지금에 와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한번 열심히 한번 일해볼까? 어떻게 한번 일어나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만 좀잘좀 넘기죠. 제가 대주님한테 조금 부적 하나 써드릴 테니까, 부적 좀 주문했다 넣고 다니시고, 올해만 좀잘좀 넘기셔. 내가 그거는 내가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 예?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하다 소리를 내가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대주님 같은 분은 있잖아요. 우리 대주님 목소리도 좋으시잖아. 청도 좋고. 그리고 내가 뭘 하고자 하면, 정말 내가 뭘 하고자 이걸 해야 되겠다, 끝을 봐야 되겠다 하면 끝을 보시는 분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끝을 본게 없어. 끝을 맞아요.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살아오셨어. 그러다 보니 나의 끝은 없었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었던 분이야. 네, 맞아요. 하고 항상 배고프고 항상 가녀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한다 철정 그 안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어. 우리 대주님처럼 사시는 분도 참 드물어요. 올해만 좀잘좀 넘기셔.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사고수 하고, 우리 대주님은 사고수도 마찬가지지만 주변 사람들하고의 마찰도 올해는 좀 조심하셔야 돼. 아셨죠? 예? 없는 살림에 누가 좀 죽겠다 그러면 몽창몽창 도와주지 마시고, 내거 먼저 좀 챙기셔. 내 이익을 먼저 좀 챙기셔. 아셨죠? 네. 좀 강할 때는 강하게. 우리 대주님 겉 모습만 보면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싶은 것 같아. 근데 속을 뜯어놓고 보면 정말 열어 터져가지고, 누가 뭘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아둥바둥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내가 내일처럼 떠다니시는 분이 대주님이셔. 그래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맨 욕이나 먹고, 그러신 분은 대주님이십니다. 맞죠? 네. 예? 대주님, 우리 대주님은요, 올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 주고 가시면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저도 오늘 써놓으면 3일 기도하고 드릴 거예요. 3일 기도하고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지니고 다니셔. 아셨죠? 그것만 잘 넘깁시다. 올해만. 아셨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셔? 없습니다. 그거 이해는 됐죠? 그래요. 그리고 2년짜는 올 지나야 들어와요. 우리 대주님은 누구를 만나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대주님이 자꾸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멀리하고, 내가 자꾸 뭔가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좀 기피하고 멀리하게 돼. 2년짜는 내년에 하나 들어온다 소리가 있으니까 예, 예. 내년을 좀 기약하시고 예, 예. 올해는 좀 잘 좀 넘기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예.